있어. 이번에 그 우리 사계양이 휴유 우증에서 의증으로 된다는 게 국회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? 그거 뜬 소문 그냥 해가지고. 그러니까요. 그 정확하게 알아야 또 전달이 되니까. 질문 내용 한 말씀하시면 제가 뭐를 질문하시는지 아니까. 아, 사계 질병에 대해서 사계 질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그냥 아, 질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사계 질병 방광암 포함해서 사계 질병 포함해서 후유증은 아 후유증이 24개. 후유증이 있어요. 네. 후유증은 19개. 우리 2세 있죠? 2세 3개. 이렇게 토탈 병명은 숫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주로 이 사계는 아, 발의는 정부 공무원에서 발의한 겁니다. 국회의원이 발의한 거 아니고 개인이 발의한 거 아닙니다. 정부에서 사계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다 올렸습니다. 국회 정부 발의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전까지 어디 있었느냐.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실에 있었습니다. 거기 소위원장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입니다. 거기에 가지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인데 과연 소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국회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우리 자문위원장 그분 통해 가지고 여기 좀 알아봐달라 어떻게 되는지.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가지고 있느냐 안 했더니 아 뭐 정부 발의를 했는데 보훈부에서 얘기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가지고 내가 정부 대표니까 나를 봐서 뭐 올려달라.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. 이제 겨우 지난주에 소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법사위원회 갑니다.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. 이거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들 아마 보세요. 카톡에 뭐 통과됐다 그러죠? 예, 예, 예. 그러니까요. 이제 이따 질문 나오는지 모르는데 참전수당, 명예수당, 전투수당 뭐 다 같은 거 알면 본부에서 뭔지 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뭔지 알아요. 그래서 이 사계 질병에 대해서 카톡에 나왔어요. 아마 이미 통과됐다고. 이제 소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법사위원회 제가 오늘 확인해보면 되겠어요. 법사위원회 간지 안 간지 아직도 그건 내가 확인을 안 됐어요. 법사위원회 가서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통과하면 총회 갑니다. 현재 근데 가능하면 지금 제가 부탁하기는 이거 1월 달에 무조건 우리 시행해야 된다. 1월 달에 시행을 안 하면 이거 안 된다. 왜냐면 전 우리가 13만 5,974명이기 때문에 다 이거 통과 다 했다. 해당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통과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시행하는 걸 다 알고 있다. 안 해서는 안 된다. 해가지고 저희 이제 국회 여러 아는 또 회장님 아는 분이 또 많이 계시고 그래서 통해서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법사위원으로 가는 중이다. 오늘 제가 확인해 보면 되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까지도 알아요. 여기 정확한 정보입니다. 그 한 가지 더 뭐냐면 이게 재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가 그 문제는,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문제는요.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. 재심을 잘못하면요. 우리 돈으로 따서 적자 흑자죠. 잠깐 적잖아요. 손해봐요. 손해보고 재심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아니 그게 통과가 됐을 때 재심을 할 거냐 안 할 거냐. 네, 그때 통과가 됐을 때 현재 상태는 받은 사람은 재검을 안 하고 여태까지 그런 통례상 그렇게 안 했잖아요. 딱 떨어지면은 그 병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게 또 이제 남발이 돼가 좀 많아지면은 또 이제 거기서 그전에 뭐 이 전립선암이나 뭐라고 다 5급 아닙니까? 여기 스네트 방향 5급인데 하도들 그냥 뭐 남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받은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받아 뭐 이러다 보니까 본부에서 너무 그냥들 괜히 어렵게 받고 나서도 너무 쉽게 받았다고 하니까 급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. 그걸 좀 답변 드릴게요. 그걸 좀 잘 말씀하세요. 재신청을 할 때 아주 결정된 건 아닙니다.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고도나 중도 받은 근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서류를 그대로 올려야 될지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재진단이라는 용어는 아마 막 우리가 먼저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어떤 경우에 내놓으면 되냐. 내가 그전에는 제 저 검증을 받고 후유증을 받았는데 안 아팠다 이거야. 안 아픈데 지금 무작위 병이 더 악화돼서 아프다. 이렇게 재진단이 필요하죠. 그렇죠. 근데 이미 고혈질 후유증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안 아프다 이겁니다. 지금 안 아프다 이겁니다. 근데 재진단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? 아니 다른 사람들 네. 똑같은 병인데 어떤 놈은 5급 받고 어떤 놈은 6급 받고 그냥 승질 난단 말이에요. 승질 난다고 그냥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이 길이 되더라고요. 옛날 것까지 자기가 박탈될 우려가 더 있고 이게 제일 적자 본다 했잖아요. 이게 잘못하면 손해봐요. 그러니까 2,800명이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사계 질병의 해당자가 2,800명입니다.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
재심을 신청 안 해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네. 가만히 있으면 아, 그렇게 그냥 막 오느냐 이거죠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거예요. 말씀드렸잖아요.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재진단 지시가 내려오는지 안에 내리다 보면 아니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재심이 그러니까 하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맞아, 오니까 이제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좀 주려고 재진단 지시가 내려오는지 통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갔던 진단서 내가 고도 받은 진단서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첨부했을 때 후유증을 과연 바꿔주는지 그 문제는 나중에 좀 아직 법적으로 안 됐으니까 되면 즉시 알려드릴 겁니다. 예, 예. 즉시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저 홈페이지에 우리 고객 홈페이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. 여기 간사한테 물어보세요. 우리가 본부에서 모든 이행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. 예, 그걸 안 맞추고 왜냐면 있습니다. 말들을 하도 그냥 우습게도 그냥 뭐 급수 그냥 좀 받는 것 그냥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 와전이 되니까 이게 똑같은 병인데. 어떤 사람은 5급이고 어떤 사람은 6급이고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걱정하지 마셔. 괜히 소문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머리 굴리니까 가만히 계셔가지고 또 다른 질문이야.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. 지부장님이 다 설명 아니 궁금한 거 이런 거 좀 궁금했던 사항이야. 물론 지부장님은 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 개인으로 봤던 좀 궁금한 사항이고 아까도 복장 문제도 뭐 그 지부장한테 얘기해도 없습니다. 또 다른 질문이요? 없습니다. 뭐 하세요. 다 알고 있습니다. 예. 아마 가장 궁금했던 거는 제가 아까 그 등급 변경에 대해서 이건 물론 지부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. 포스터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실에 올라가 있습니다. 2부가 대통령실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면담까지 요청이 됐는데 면담을 잘 안 해줍니다. 지금 면담을 하게 되면 이제 회장님 모셔서 거기 비서관은 세 번 만났어요. 세 번 만났는데 비서관한테는 뚜렷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분을 만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 모든 여기 내왔던 책자, 포스터, 대통령님께 올리는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이래가 써가지고 편지식으로 해서 다 올렸어요. 그런데 면담이 잘 안 되네요. 면담이 되면 그때 면담 결과 나오면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힘든 게 좀 힘들어요. 왜냐면 한 달 소요 예산 약 200억, 1년에 2,4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. 그 다음,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밑에 실무실에서 그 저희들이 올려온 공문 다 보고 있을 겁니다. 보고 있는데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아마 저 저희들 면담을 지금 좀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분 좀 다른 계통을 통해가지고 자꾸 대통령실에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. 면담 요청을. 또 질문 한 번 더 하세요. 원래 지부장님이 설명을 자상하게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. 질문 없습니까? 네.